다음에는 이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집행비용 계산서 이거 잘 보세요. 집행비용 계산서는 자 보통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파트가 한 3억짜리다 이렇게 하면요. 집행비용 계산서가 한 3억 8천 385만 들어가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한 3억대다 크면 한 3,400 들어간다. 경매비용이 이러면 됩니다. 경매비용이 되는데 그러면은 그 집행비용에 주 큰 과목이 뭐냐? 제가 보니까 서기로 이거는 이제 법무사 비용입니다. 법무사 비용 이제 등록시에 들어간 거고요. 이게 제일 큽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수수료 그럼 요거 200만 원. 이게 집행관 수수료입니다. 집행관 수수료 무슨 말이죠? 낙찰되면은 탁탁 그날 바로 빠져나갑니다. 집행관 수수료. 요거를 미리 예약을 해야 돼요. 경매 신청할 때. 자 그러면은 이 3억 3천짜리 아파트를 경매를 하려고 하면은 비용이 대강 얼마 들어간다고요? 한 380만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크게 하는 것이 이제 7분의 매각 수수료, 이 집행관 수수료 이게 많이 들어갑니다. 거의 한 4분의 3 정도, 5분의 3 정도, 5분의 3 정도가 집행관 수수료입니다. 그럼 집행관 수수료는 요거를 갖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죠? IMF 때는 돈을 많이 벌었다 안 벌었다? 떼돈 버는 거예요. IMF 때는 경매가 뭐 하루에 뭐 인천 지방부 그때 막 배당받으러 갔거든요. 가보면은 10시에 배당하고 점심 먹고 1시에 배당하고 3시에 배당하고 막 그랬습니다. 배당을 하루에 3번 4번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 시기 됐습니다. 경매가 워낙 막 넘쳐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먹고 살고 그 다음에 현황조사 수수료 요거는 집행관이 우리 현황조사서 만들죠. 그 수수료고요. 감정평가 수수료 요거는 이제 감정서 있죠. 여러분들 볼 때 이제 그것도 들어간 수수료. 자 그런데 이게 낙찰이 안 되고 취하됐다 그러면 여기 딱 숨어가 있어요. 이거 요거 반환 받아야 돼요. 무슨 말이죠? 경매가 낙찰이 안 됐다 두 달 만에 취하시기 바랐어요. 그러면은 감정평가 수수료나 이런 거는 다 날라갔어요. 날라갔는데 요거는 아직까지 낙찰 안 됐으니까 남아있죠. 그러면 한 5분의 3 정도 남아있으니까 요거를 달라고 줍니다. 요거 받아오세요. 이게 이제 집행비용 계산서. 이게 좀 보기 힘든 거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집행비용, 자 우리 집행비용 계산서는 경매 넣은 사람이 선불로 엮고 배당 때 완전 영순위로 받아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서기로에는 법무사는 이게 되는데 행정사가 쓴 거는 서기로는 안 줍니다. 행정사. 행정사 서기로는 인정 안 되더라. 법무사 것만 인정되고 행정사 서기로는 인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죠. 지금 요거네. 배당표에 보면은 집행비용 383만 5천 040원. 요거 빼는 거죠. 이 영순이 빠집니다. 요게 지금 이제 요게 지금 명시가 요겁니다. 요거. 자, 이해가시죠? 이해가시죠? 자, 넘어갑니다. 36번. 강제 경매다. 강제 경매 때 소액 보증금을 언제 기준하냐? 이 한 12번 넘게 바뀌었는데 언제를 기준하냐? 그러면 제일 최근 기준합니다. 제일 최근 거. 배당 받을 때. 그때 기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하남시에 상 뭐 이게 주택이 낙찰됐는데 최근에 요게 낙찰됐는데 설정이 되느냐? 설정이 얹고 강제 경매더라. 강제 경매는 20일에 57일 사이. 강제 경매 때는 20일에 57일 사이. 57 이상입니까? 자, 이 경매가 강제경매라, 강제경매. 그러면 강제, 자, 이 봅니다. 이게 쭉 보니까, 이 임차인이세요. 임차인을 만나 그러면은 6천만 원, 1억 두 사람이 있습니다. 1억 두 사람이 있는데, 이 경매가 건물 등기면 강제경매라. 건재단에 있으면 뭐 날짜를 딱 나오는데, 강제경매는 우시되냐? 요거는 배당 때니까. 요거는 이제 이게 두 사람이 있으면은 이게 임대자 보고 보면은 요 표가 있죠. 이게 쭉 그냥 설정 있으면 딱 잡으면 되는데 설정이 없으니까 그럴 때는
제일 마지막 기준, 요거를 잡으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예로 수도권이다. 그 뭐, 1억 4,500에 4,800. 막,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설정이 없을 때. 우리 소액보증금 기준은 설정일자를 기준하는데, 설정이 하나도 없더라. 강제금이다. 그러면은, 요거를 기준해. 자, 그래서 예상배당표를 보면은, 그게 4,800. 이게 기준된 겁니다. 오케이. 됐죠? 이해갑니까? 건전한 설정이 없으니까. 특징이 없으니까 요거를 기준해서 최근 거 최근에 배당한 날짜 그거를 기준한다 보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요역지 지역권 인수. 자, 인수라 해놨는데 외우세요. 그냥 요역지 지역권 인수 쓰는 거는 좋은 게다 나쁜 게다? 좋은 거다. 인수 중에서 딱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요역지 지역권 크는 거는 좋은 길. 요역지 지역권. 자, 무슨 말인가 한번 봅시다. 21억 57이 사요.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지금 이런 게 있어요. 토지 등기부에 보니까 김순례 씨가 이전을 받고 요역지 지역권 해가지고 성역지. 자, 우리 성역지 배웠습니까? 공유세무지 뭐 성역지, 역지 뭐 이런 게 있죠. 성역지는 이제 지나갈 수 있고 길을 대주는 사람이고, 요역지는 필요한 사람이고. 그래서 뒷땅에서 이렇게 이제 지역권을 요역지 지역권에 설정을 하면 좋은 점은 맹지가 탈주되는 겁니다. 나 땅에 나한테 길이 없어. 앞 사람 땅을 꼭 지나가야 돼. 그럼 앞집의 땅에서 여러분이 요역지 지역권을 설정하면은 좋은 겁니다. 그러면 팔 때도 좋아요. 당신은 길이 없네. 자, 봅니다. 이게 번지가 어디죠? 번지가 이 사람 땅 번지가 뭐 세 개나 있네. 세 개가 있는데 자, 이 사람이 자 1, 3에 4가 있고요. 이 도가 있고 자, 이 사람 입장에서는 땅이 여러 개 생겼는데 이 땅 막 지나가야 되겠죠. 뭔가 자, 1, 3에 4가 도다, 도.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성역지가 산상곡동 208번지, 서북쪽으로 21대평 여기다. 그러면은, 이게 상상곡동 208번지 한번 봅니다. 어디가 208번지고? 208 어디지? 자, 하여튼 이런 겁니다. 지금 찾기 어려운데 내가 땅을 가지고 있어요. 땅을 갖고 있는데 이 땅을 지나가야 내 땅이 지나가는 겁니다. 이 땅을. 그런 경우겠죠. 그럼 이 땅에서 이제 성역지하고 요역지하고 서로가 등기를 해놔요. 등기 해놔면은 이제 앞 땅을 만약에 경매들하든 소유자가 바뀌든 우째도 요거는 무조건 살라는 겁니다. 그럼 뒷땅에서 이제 움직이는데 성역지, 요역지인데 결론적으로 요역지 지역권 인수 선한 거는 좋은 거다. 인수 중에서 딱 좋은 게 하나입니다. 우리 경매에서는 요역지 지역권 인수금 요거는 막 별 문제가 없다. 땅이 너무 땅을 지나가는 거죠. 지나가는데 이제 그 땅에 막혀 있으니까 이제 길을 띄워준 겁니다. 그죠? 조금 이렇게 이제 통로를 내준 거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음에 이제 좀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까지고요. 자, 그래서 요까지고 오늘은